고생하셨습니다. 윤리와 사상, 다수의 선택과는 아니지만 항상 사랑하는 우리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양한 커리, 지금 계속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저희는 특분석 안 해주시나요? 한다니까. 한다고. 내가 몸이 한계이긴 하지만 다할 거야. 윤리와 사상도 수특분석 해드릴 거고. 4월 달에 제작해가지고 제가 당연히 6평 전에 수특 분석 해드릴 거고, 진생수처럼 여긴 윤리와 사상 진리수 콸콸콸 부어드릴 거고, 모의고사 집도 윤리와 사상 당연히 제작해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도 당연히 그 생윤과 똑같이 삼삼한 개념도 가고, 잘잘잘도 가고, 파이널 모의고사 10회도 똑같이 가고, 6평 대비 모의고사도 가고, 다 해줄 거야. 다 해줄 테니까 기다리시면서 제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시험 보실 때, 윤리와 사상, 물론 등급컷 여러분들 중요한데, 3월은 이제 현역분들만 보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이트 막 돌아다니겠지. 메가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등급컷 안 떠? 막 하면서 돌아다니겠지만, 등급컷 내려갈 거예요, 분명히. 조금씩. 근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끼리만 싸운 거잖아. 중요한 건 6평이죠. 9평하고 수능. 오늘 뭐 윤리와 사상 어렵기 때문에 1등급컷이 뭐 45점을 넘기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현역분들끼리 봤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틀린 고난도 문항을 보면 16번, 16번 문항에 지금 아퀴나스의 자연법 내용이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퀴나스가 말한 신이 유일신인데 강의 때 제가 개념 때 강조했던 거. 그러니까 개념만 잘 들었어도 솔직히 진짜 삼삼한 개념만 잘 들었어도 이런 건 3등급 나온다니까. 정약용 내가 진짜 핵심이라 했지 그거. 나온다 했잖아. 나오잖아. 정약용은 천리가 아니라 천이라 했잖아. 천. 리자를 떼야 된다고. 하늘을 이치로 보는 게 너무 싫다니까 정약용은. 지금까지 맨날 뭐 사덕 형성한다 이건 주구장창 냈는데 그거 이외에 나오시는 건 천이라고 천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미라고 칸트는 맨날 어려운데 미라고 칸트 여러분들은 5번 문제에서 칸트는 행복과 도덕이 양립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했잖아 근데 여기 나왔던 제시문 지금 행위자의 행복이잖아 공리주의는 나한테는 고통이 올수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공리주의는 인정하지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동양사상은 항상 어려워요. 맹자, 순자, 그 다음에 장자. 거기 순자의 도덕 실천 능력. 누구나 도덕적인 수양을 토대로 이상적 인간, 성인이 될수 있다는 건 도덕적 실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순자의 려 항상 해드렸잖아요. 려. 그 다음에 4번에 해당하는 모어, 토마스 모어가 공산, 사회에 영향을 줘서 필요에 따른 분배는 모어 때부터 나왔던 거죠. 의미가 좀 많은 건 19번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의 불성실의 개념이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한번 1번부터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45점 넘으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현역분들께서 지금. 43점만 넘어도 잘하신 거예요. 그럼 1번. 다음 가상편지를 쓴 고대 동양사상가가 강조하는 거. 물을 손으로 쳐서 튀게 하면 이마에까지 닿게 할수 있다. 물놀이 할 때. 물이 튀어올라 이마에 닿는 것은 물의 본성이 아니라 외부 힘에 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불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 본성이 아니야. 외부의 힘에 의한 것.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고 이거 개념 때도 비유 들었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물에 이런 속성이 있듯이 인간 본성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맹자의 개념이죠. 인간 본성이 선하고 악, 인간 본성이 선하다라는 건 맹자. 인간 본성이 악하다 순자. 선과 악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다. 인간이 물을 동서로 길을 터주는 것처럼 그건 고자였죠. 근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속성이 있듯이 본성 선한 건 맹자였잖아. 그럼 일본의 맹자의 성선설이니까 얘를 배우고 몸에 익혀 악한 본성 교정은 순자고 해탈에 이르는 건 불교죠. 나 불교야라고 하고 있잖아. 의론이를 반복해서 집의에서 올곧은 도덕적 기계를 기르는 거. 이 올곧은 도덕적 기계의 호연지기 맹자잖아. 문명의 편리를 거부하고 어떤 이유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도가에서 주로 무위자연 할때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걸 잇는 좌망도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이제 편안하게 3번 정답을 풀었는데 2번 덕은 곧 지식이다. 지식이 곧 덕이니까 아는 걸 강조하는 고대라고. 윤리와 사상은 항상 발문을 잘 보냈죠, 여러분들. 응? 발문. 고대잖아. 고대 서양 사상가 이야기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파, 에픽테토스까지. 그다음에 경험주 입장에서는 소피스트하고 에피크로스까지. 근데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 덕이 곧 지식이다라고 강조하는 주지주 입장은 소크라테스죠. 사람은 자발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다. 그래서 무지를 자각해서 지식을 갖춘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지덕복 합일설이 소크라테스고.
주지주의를 반대한 게 아니고 주지주의를 계승하긴 하지만 주지주의 플러스 의지까지 중요하다는 주의주의 이야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눠지는데 지성적 덕이 머리로 배운 거, 이성적으로 배워서 형성하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고. 그게 실천적 지혜, 지성적 덕이고. 그 실천적 지혜를 바탕으로 꾸준히 습관화시킨 게 품성적 덕이지. 중용이고 그게.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지를 강조했던 건 아리스토텔레스죠. 여기는 의지를 설명을 못했고. 그럼 1번, 덕을 갖추려면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선을 알면서도 악을 고의로 행한다. 의지가 개입돼서 고의로 행하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는 의지를 설명 안 하니까. 선을 알면 그 사람 무조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게 소크라테스라니까. 선을 알면서도 악을 고의로 행할 수 있다는 건 그런 나쁜 사람은 여기 의리 이야기하는 거죠. 의지의 나약함. 근데 3번 때문에 헷갈린 분들이 있는데 선에 대한 무지는 악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기도 지식은 필요하다고. 지식과 더불어서 의지를 강조했던 거지 지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선지하고 매칭이 되는 게 4번. 설명을 또 하잖아. 품성적 덕은 지성적 덕. 무엇이 덕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지적인 덕, 실천적 지혜를 토대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도덕적 덕이 형성되는 거지. 지적인 덕 없이 품성적 덕을 받는다? 이건 지식 없이 도덕적인 품성을 갖춘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5번. 덕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건 고대 사상의 기본이죠. 덕에 따른 행복한 삶. 그 덕을 머리로 알아야 돼. 소크라테스. 머리로 아는 것 플러스 의지까지 필요해. 아리스토텔레스. 그 덕이란 건 어디에 있지? 이데아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지혜, 용기, 절제, 덕의 조화를 강조했던 건 플라톤이죠. 플라톤 오늘 단독 제시문 나왔잖아.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